흩어가는 7월. 치유의 고장 장흥을 찾아 숲이 주는 편안함과 산들바람 속에 모처럼 꿀맛 같은 휴식에 빠져들고 있었는데요. 여기 좋네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신고할 거예요. 나무를 자르시면 안 되죠.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어? 이 나무 뭔가 낯이 익은데? 황칠이요, 황칠. 아, 맞다, 맞다, 황칠. 덕달에 말 때 우리가 그 닭에도 넣고 모든 음식도 좋아. 그래서 자르고 있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전해온 신비의 도료 황칠의 탈바꿈. 황칠 백숙을 지금 맛보러 갑니다. 호남의 명산. 장흥 청관산자락의 황칠 군락지. 와, 여기 황칠 나무가 진짜 많네요. 지금 여기 있는 황칠 나무는 몇 년 된 거예요? 이거 한 5, 6년 됐지. 아! 젊으면 10년. 어. 또 가면은 20년, 25년. 아. 겁나 심어졌어요. 와, 진짜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 황칠부터 어른 황칠, 할아버지 황칠까지 엄청 네. 다양하게 살고 있네요, 여기에. 아니, 장흥이 황칠나무의 최적지요. 네? 기온도 맞고 모든 게 맞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저 중부 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거든. 아직 바닥에 안 떠. 편백숲에 피톤치드가 있다면 황칠숲에는 바로 이것, 안식향이 가득합니다.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 불릴 정도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죠. 그런 게 있군요. 네, 이 또 나무의 진액은 최고급 도료로 중국 황실에까지 곡물로 보내졌던 귀한 몸입니다. 옛날에는 신라시대 때는 우리가 저 중국으로도 많이 배우고 했고 그러니까 그때 시절에는 이게 황금보다 더 비쌌지. 얼마나? 잠깐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아파트 한 채? 국채? 대박이요! 대박이! 어머, 너무 설렌다. 이거 한번 잘라볼까? 아, 근데 자르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막 이렇게 잘라도 돼요? 이거 확실히 귀한 거잖아요. 귀하게 쓸 거야, 귀하게. 아, 귀하게 쓸 거예요? 그렇지. 이게 보양식에도 좋고 와. 이파리고 가지고 전부 다 말렸다가 또 차도 끓여 먹고. 차도 먹고. 네. 뿌리는요, 뿌리는? 뿌리도 좋아요. 뿌리는 더 좋아, 약효. 어머, 대, 잎, 뿌리.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없지. 자산 적약용은 황칠을 보물 중에 보물이라 했다죠. 인삼나무라는 별칭에 걸맞게 사포닌 등의 약용 성분이 다량 들어있어서 민간에서는 간을 보하고 혈액순환과 면역력을 강화하는 단박약으로 이용됐다고 합니다. 어머, 어머, 이 나무를. 아니 오늘 나윤씨 일 많이 하네요. 톱질도 열심히 하고. 아, 그렇죠. 제가 또 한 톱질 하잖아요. 이 숭덩숭덩 잘라낸 황칠가지와 잎을 큼직한 토종닭과 함께 가마솥에 넣고 푹 고아줍니다. 1시간 남짓 이열치열의 기다림 끝에 깊고 그윽한 황칠향을 듬뿍 머금은 황칠백숙이 탄생합니다. 향이 확실히 다른가요? 아, 그럼요. 웬일이야? 이야, 아버지, 너무 맛있겠다. 날도 더운데 고생 많이 했어. 이거 황칠차요. 황칠차요? 와. 엄청 좋은 거야. 자, 보기만 해도 시원한데요? 그렇죠. 오늘 진짜 땀 엄청 많이 흘렸거든요. 근데 황칠차 먹으니까 그냥 더위가 싹 가시는 느낌이에요. 달달하고 좋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백숙에 황칠 잎하고 대를 넣는 이유도 있어요? 그렇지. 황칠 대나 잎을 넣으면은 거기가 일단 부드러워져. 부드럽고 또 요 황칠 나면은 또 인삼 성분 키토산이 많이 들어있잖아. 에? 사포닌, 사포닌? 사포닌. 당황하실 수 있어요. 긴장하실 수 있어요. 아, 말이 어려워, 단어가. 아버, 그렇다고 째려보시면 어떡해요? 나는 아버님 찔려가지고 고쳐준 건데. 그래서 저것보다 인삼나무를 하잖아. 네. 인삼나무. 그러니까 네. 몸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올 여름은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거. 그래요? 아버님 먹을 뿍 있네요. 아따, 그럼 친구 잘 찬다, 기요. 다리안 나무. 제가 먹어도 돼요? 아유, 아버님 드세요. 아버지 고생했는데. 아유, 아버님 드시라니까.
아유 정말. 어머 어머 그러면서 그릇을. 아 수술하니까 정말. 탐나더라고요. 아유 진짜 이렇게 귀한 거를 왜 저한테 주세요. 와 잡내가 하나도 없어. 어. 이 황실이 그런 거 다 잡아. 진짜 진짜 그러네. 그렇지. 오. 황실 황실하지. 아니 초복인데 진짜 오늘 복살림 제대로 왔네요. 먹는 날은 제대로 맞춰봐 그랬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먹을 복이요. 네 오늘이 곧 복 터지는 날입니다. 황금빛 도료 황칠 입맛에 건강까지 사로잡는 특급 보양식으로 변신합니다. 올여름 복다림 황칠백숙에 맡겨보세요.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